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신나고 즐거운 언박싱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오늘 이런 아이들 사가지고 왔거든요. 네, 왜 이렇게 사왔는지. 자, 지금부터 함께 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는 바로 올펫입니다. 올펫. 와, 저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올펫이 있는데요. 집에서는 조금 예쁘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근데 농장에 갔더니 이 올펫이 많이 이제 들여와져 있는지 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렀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열하나, 열둘. 네, 제가 열두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촬영 갔다가, 그 옹기 항아리 집을 촬영을 갔는데, 제가 다육이를 많이 키운다고 하니까, 그 못 쓰는 그 깨진 거 있잖아요. 깨진 항아리 뚜껑을 제가 여러 개를, 네, 감사하게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 뚜껑을 보자마자, 아, 합식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아이들로 합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여러 개를 이제 골라오는데 제가 그나마 농장에 좀 일찍 간 시간이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자구가 있는 올펫을 제가 3개를 득템을 했어요. 이게 올펫이 이 자구를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아이거든요. 자구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자구 낸 아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을 막 뒤져가지고 자구가 있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12개 중에서 이렇게 세 아이를 네 자구가 있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득템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자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군생이 되는 거라 원래 가격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아이들은 좀 가격이 비싸지는데 득템했어요. 득템. 예, 어느 정도 좀 예, 농장에서 폭풍 성장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목대도 좀 굵고요. 얼굴들이 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지요? 이게 올펫이 물이 들기 전에는 약간 좀 푸르스름한 그 색깔들이 좀 많은데 이 아이가 묵으면 색깔이 굉장히 핑크핑크해지면서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한번 잘 예쁘게 또 합식해서 키워보려고 12포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올펫 예쁘게 네, 합식하는 영상 네, 보여드릴게요. 벌써부터 상상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샴페인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제가 뭐 여러가지 종류의 다육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그 다른 종류 아이들을 좋아하지 아직 이렇게 창 종류를 많이 좋아하진 않은데 아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서인지 요즘에 창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창값이 조금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왁스하고 원종 도감마리아 네 그리고 뭐 네 몇 가지 뭐 키우고는 있어요. 퍼시픽 이런 아이들 네 근데 샴페인 너무 예뻐서 원래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 아이들을 한 뭐 한 5,000원 정도에 판매가 좀 되긴 하는데 요 아이는 좀 사이즈도 있고 얼굴이 너무 예쁜데 제가 요 아이를 5,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너무 잘 샀죠. 네 너무 예쁘죠. 입장 끝이 핑크한 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요 샴페인을 제가 네, 요 발끝이 이렇게 조금 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샴페인을 데리고 왔고요. 자, 그리고 요 아이, 네, 벽어연입니다. 벽어연. 사실 이제 막 엄청 예쁘거나 막 그런 사실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과습이 좀 되어서 그런지 요 입장이 살짝 좀 터진 감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밥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는 제가 골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벽어연인데요. 원종 벽어연을 제가 키우고 있어서
짠! 요 아이가 원종 벽어연이고요. 이 아이가 이제 벽어연인데 많이 좀 다르죠? 네,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개발이 되고 이제 품종들이 자꾸 이제 달라지니까 요런 아이들로 이렇게 좀 약간 대품, 네, 크게 성장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기자기한 게 원종 벽어연이 참 예쁘지요. 이게 그 원종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들이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유의 그 자기만의 뭔가 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훨씬 예쁜 듯한데 뭔가 조금 힘있고 강한 아이처럼 좀 보여가지고 벽어연은 제가 한 포트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네, 제가 이 홍포도를 진짜 많이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저는 집에 홍포도가 없었어요. 근데 농장에 갔더니 홍포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박스에서 꺼내시면서 금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그중에서 이제 골라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홍포도 금인데요. 요렇게 이 입장을 보시면 양 끝으로 빨갛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네, 양 옆으로. 네, 요렇게 이제 금들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가장자리로 요렇게 이제 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완전한 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금기가 있어가지고, 요 아이들 제가 세 포트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생겼죠? 네. 저희가 그 김제 다육도매센터에서 또 폭풍 쇼핑하고 온 거죠. 그리고 요 아이는 로망이라는 아이예요. 로망. 아, 이름도 참 예쁘죠. 로망. 요게 핑크하게 물든다기보다 약간 좀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3두짜리로 되어 있는데 요 아이는 제가 3,000원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괜찮죠. 네, 이렇게 쓰리. 네. 쌍두 아니고 쓰리두. 쓰리두로 굉장히 잘 묵어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 잘 찾아서 예쁘게 심어주면 이분 안에서 지금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예쁘게 심어주면 인물이 좀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망도 제가 네, 구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은 종류는 사실 많이 없지만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 아이들을 쇼핑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서 또 합식하려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너무 좋고, 네, 설레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네, 언박싱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하려고 카메라 열었습니다. 언박싱 하는 설레임, 네, 또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느끼는 또 설레임, 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 굉장히 다 예쁜 아이들, 이제 제가 오늘 쇼핑하고 왔는데요. 조만간 또 올펫은 합식하는 영상 올려서 같이 기쁨 나눠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6시 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더 멋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